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공유공간 이용자 수 1,000명 주민협의체 회원 수 180명 역량 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 약 1,900명 협업 및 협약기간 20일 계속 이 모든 성과를 이루어낸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2021년 사업설명회를 시작합니다. 365일 화해력이 넘치는 지역밀착형 공유경제마을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2021년에는 세 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. 이 중 여러분에게 딱 맞는 도시재생사업 저희가 골라드리겠습니다. 상인 또는 청년이신가요? 여러분의 가게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컨설팅 및 맞춤 컨텐츠 제작,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면 지역 사업으로 발전되어 들숨에 손님을, 날숨에 재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당신의 문화예술의 혼, 향교로에서 불태워봅시다. 향교로 인문기행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연 마켓 전시회 기획 운영 등을 진행하여 문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 끼와 재능이 넘치는 수원의 문화예술인 여러분, 자 이제 향교로로 다 모여!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불어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.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술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. 동네를 살릴 번뜩이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 그 아이디어 우리 함께 현실로 만들어봐요. 주민 제안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공모는 3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일반 공모와 세계단체가 참여하는 기획 공모로 구분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. 우리 동네를 더 멋지게 만들고는 싶지만 혼자라서 힘들다 이럴 땐 주민협의체가 딱이죠.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인데요. 운영지원에서는 각종 모임과 네트워크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여 주민협의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우리 함께 마을을 가꿔보실랍니까? 멋진 우리 동네!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해보세요. 기록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며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하고 도시재생 정보를 마을 소식지,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는 사업이에요.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대대손손 남겨보고 싶으신 분, 기록화 사업에 꼭 참여하세요. 고등동에 살고 계신가요? 아직 모르셨어요? 요즘은 보기 힘든 주민들과 진한 정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24시 마을 발전소가 있습니다.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은 물론 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고래 등에서 주민들과 정을 쌓아보세요. 나이, 국적, 성별, 그 모든 제한 없이 열려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아래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과 함께라면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?